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패션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파리 시간으로 1월 16일 날 버지라블로가 새로운 컬렉션을 출시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루이비통 행사장에 갔었어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루이비통 쇼에 관련된 것들과 그 다음에 이번 쇼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쇼가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했다고 그러고 저번 SS 때보다 이번 FW가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이 되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쇼가 굉장히 예뻐요. 이 파란색 컬러와 이 하늘적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이 쇼 전체를 다 메꿨습니다. 이번에 영감을 받은 거는 아마 자연이나 하늘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좀 센세이션을 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쇼장 전체가 약간 베네치아 호텔 가면은 약간 저렇잖아요. 파란색 하늘이 있고 약간 이런데 그거랑 약간 좀 비슷하다라는 연상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약간 만화 속에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장면. 되게 어두운 까만 장면에서 이렇게 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문에서 이제 모델이 한 명씩 나오면서 모든 게 다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야, 완전 색깔이 전 보면서 약간 게임에서 연상이 왔나? 이번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성공적이었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고 또 실용적인 아이템들을 많이 내어놨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쇼에 대한 사진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모델이 이거 나왔던 룩입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거 가방이 좀 휘어져 있죠, 이렇게. 가방이 살짝 휘어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도 바로 휘어 있죠. 휘어 있는 이 곡선형 폴이 이번에 좀 각광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트를 입고 나온 사람의 가방도 이렇게 좀 휘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살짝 비대칭이 약간 트렌드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해요. 또 이번 가방, 그러니까 수트랑 가방이랑 되게 많은 연결고리를 줬어요. 이번에는 좀 제품을 옷 말고 이런 액세서리를 조금 더 많이 포커싱을 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 약간 스트릿한 느낌의 그런 옷들을 많이 보여줬었다면 이번에는 액세서리를 좀 통해가지고 포멀하게 같이 캐주얼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옷은 조금 많은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켓들 보세요. 이렇게도 보면 아까 검은색 자켓처럼 이렇게 다 크랙이 되어 있죠. 조각처럼 되어 있어서 이건 롱코트로 나왔어요. 뒤도 예쁘네. 근데 이게 실용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집업인가 이건 집업? 아마 집업인데 집업도 약간 이렇게 크랙으로 되어 있네. 이런 자켓이 계속 나오네. 이 뒤로 오는.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갤럭시 라인처럼 나왔네. 이런 디테일한 룩이 있고요. 프라다에서 나왔던 구두처럼 나왔어요. 이번 거는 디자인 요소를 좀 넣어가지고 그 다음 것도 검은색으로 나왔네요. 룩이 56개래요, 착장이. 이 쇼를 준비하기 위한 피스들이 아마 각 피스별로 거의 1000개 가까이 됐을 수도 있겠다, 제품들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완전 포멀하게 있어, 포멀하게. 버지라블로가 너무 이제 뭐 난해하고 후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포멀하게 가자를 나온 것 같아요. 가죽 자켓에 안에 베스트가 있고 또 캡폴이 이제 기본 캡폴이 있습니다. 입 뒤로부터는 이제 좀 정말 포멀한 가죽으로만 만든 패키지 나오네요. 가죽으로 자켓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비쌀까? 금액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된 롱코트를 또 만들었네. 가죽이 아니라 약간 재질이 좀 바뀌어가지고 약간 스웨이드 재질도 더 나오기 시작하네요. 딱 봐도 비싸 보입니다.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디테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36번 같은 경우에는 옷을 이렇게 잘라서 넣었어요. 코트에다가 셔츠와 타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었네요. 제일 짱이다, 이것도.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겠어. 비실용적일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끝판왕이 나왔네요. 끝판왕, 버커트. 이야. 그리고 뒤에 이게 아마 루이비통 로고가 생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보이시죠? 루이비통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금액대가 어마어마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하지 않을까. 버자켓에 가방을 하나 들었는데 이번 FW는 진짜 가격이 어마무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FW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1,000만원이 기본 넘어가더라고요. 그 이상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뒤로 가시면 가실수록 점점 컬러가 약간 블루블루해진다는 걸 느껴보시나요? 이건 진짜 실제 가죽으로 만든 옷인 것 같은데 디테일이 미쳤습니다. 이것도 진짜 위아래로 하면 한 1,000만원도 할 것 같아요. 와, FW는 확실히 금액대가 엄청나네. 퀄리티 자체가 미친 것 같아요. 약간 몇 개는 굉장히 실험적인 옷들이 많아요.
아, 잊어서 안 돼. 49번. 루이비통 쇼 배경과 같은 옷을 만들었어요. 옷 자체가 완전 스카이죠, 스카이. 심지어 모델의 얼굴에도 이렇게 메탈릭한 가면을 좀 쓰이겠고, 모델들의 손에도 그 메탈릭한 매니큐어를 발라서 하늘색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보면은 얼굴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소프트 트렁크 같은 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루이비통이 이제 구름처럼 되어 있고, 이번에 이런 파란색 구름 에디션, 거의 클라우드 에디션이라고 거의 불릴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켓도 다 이제 파란색과 흰색으로 이제 조화가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어요. 트렁크에도 구름을 그려가지고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그라데이션처럼 해가지고 나왔어요. 키폴은 당연히 나왔고요. 와, 이 키폴은 금액이 얼마일 때일지. 사실 이거 디스플레이 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네, 55번 룩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 버즈라블로가 이 시계를 줬대요. 선물로 후침이 반대로 움직이는 시계를 줬대요. 네모나게 이렇게 상자 박스에 넣어가지고 고객들한테 다 일일이 줬다고 합니다. 수량이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봤는데 굉장히 적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좀 준비한 게 많나봐요, 생각보다. 루이비통에서 스태프들한테 어떤 걸 줬냐면, 그 스태프가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이게 조던 5, 오파이 조던 5, 그 CK가 신고 나왔다, 조던 5를 신고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입고 있는 옷 로고에다가 구름이 있는 긴팔을 스태프들이 입고 있었대요. 이 신발 지금 되게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버즈라블로가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배경에 맞는 톤에다가 아크테리악스를 입고 이렇게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버즈라블로가 이걸 쇼 끝나고 마칠 때 박수 치면서 이제 이걸 신고 나왔는데, 이 신발이 뭐냐? 이거래요. 나이키 에어포스 블루 콜라보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곧 출시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들 귀추가 되고 있습니다. 버즈라블로가 나왔을 때 키폴이 엄청나게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 제품이에요. 이 키폴에다가 막 덕지덕지 다 붙여져 있어요. 조그맣게. 좀 무거울 것 같아. 근데 정말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 되게 많이 사람들이 오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가방도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가죽보다 약간 이런 소재로 만드니까 조금 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 아까는 블랙이었다면 지금은 브라운 컬러로 나온 이 모노그램 이 키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악어 가죽이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까운 아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이비통 모노그램, 그 루이비통의 로고를 넣어가지고 큰 키폴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 수트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다 이어놓은 게 아니라 살짝 떨어져 있죠, 이렇게. 안에 실루엣이 다 보이게끔 해놨어요. 사실은 실용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컬렉션 피스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핫핑크 색도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번 28번 룩,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 코트하고 가방, 이 소프트 트렁크,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합니다. 디테일 보세요, 이거. 이야,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구두도 굉장히 예뻐요. 생로랑이나 지방시에서 만들었던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트렁크가 그냥 소프트 트렁크, 케이스 트렁크가 아니라 그 스피커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스피커 트렁크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추정된 사진들을 몇 개를 추려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검은색 상자 안에 있는 저 뒤에 스피커랑 연결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화이트 톤. 네, 그런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고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정말 이게 스피커일지 나와봐야 알겠죠. 사실 이번에 좀 제가 소절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버즈라블로가 예전에 했던 트리패션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없어졌어요. 이번에는 진짜 본인이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는 이번에 수트하고 그 다음에 수트에 맞는 가방 케이스를 초점을 두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게 사실 이번에는 저번 FW에 비해서는 굉장히 얌전한 컬렉션이었다. 하지만 악세사리가 얌전하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컬렉션 나오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나봐요. 예전에 계속 나왔던 컬렉션이랑 정반대로 포멀하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제품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매장에 오면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 구매를 한다면 그것들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